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이복현 그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이제 그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그 월별로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사실 저 월요일 날에 이제 올해 그 금융감독원 그 업무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자료가 한 10여 페이지 정도 이제 그 많은 이제 양이었는데 사실 이제 금융 쪽 내용도 있고 뭐 자본시장 쪽 내용도 있고 해서 많은 내용이었는데 사실 뭐 자료보다도 더 중요했던 게 그날 이제 월요일 그 오전 10시부터 그 11시 30분까지 장장 한 90분간 거의 기자들의 이제 궁금한 거를 거의 다 질문을 다 받고 일문일답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올해 뭐 이슈가 될 만한 정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매도도 얘기를 했고요. 뭐 ELS도 얘기했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얘기도 했고요. 또 해외에 또 미국도 가고 또 홍콩도 가고 그런 얘기를 정말 구체적으로 저 스케줄식으로 저 그걸 언급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카렌다에 이제 월별로 관련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놓고 아 이거를 이때 좀 보면은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저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께도 한번 이제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아 올해 정말 이런 정책 아니면 감독 그 금융 관련 이 자본시장 관련 이런 이슈가 되겠구나 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관련된 내용의 어떤 스케줄이나 그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금감원장이 이렇게 스케줄을 직접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사실 그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이제 90분 동안 이렇게 또 일문일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거의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이제 기자들이 한 많이 한 몇십 분 동안 발표를 보통 이제 하시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한 몇 분 정도.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떨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옆에 뚝 떨어지는데, 네, 그거는 건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에는 어떠한 좀 스케줄이 있습니까? 예. 아유. 방금 전에 죄송하고요. 네. 예, 그 이달에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그 2월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공매도를 2월 달에는 좀 표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공매도 이슈를 보면 이제 작년 이제 11월부터 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그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랑 이제 그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논의하고 있는 게 뭐 상환 기간이든가 아니면 이제 그 대차하는 그런 담보 비율 관련된 그런 그 이론화 관련된 내용도 그 논의하고 있고 전산 시스템 관련된 논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저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지금 어떤 트랙이 나오냐면 사실 제도 개선을 제대로 잘 하려면 사실 이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그럼 불법 공매도의 실태가 어떠냐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지금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 한 10여 개에 달하는 글로벌 IB를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관련된 이제 그 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얘기한 거는 2, 3월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꾸준히 이제 발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불법 공매도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2, 3월 중에 이제 속도감을 내고 해서 요런 거와 관련된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한 1분기 동안에는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복현 원장의 성격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리스트를 다 작성을 해서 이것들을 어쨌든 간에 좀 해결을 해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긴 하는데 홍콩을 간다는 건 어떤 좀 스케줄일까요? 예, 그 이번에 저 이복현 원장이
홍콩을 간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기자 간담회 할 때 네.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밝혔는데요.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 중에 이제 실무팀에서 이제 홍콩을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금감원이 글로벌 IB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던 그런 상황들을 공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은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이제 자본시장 쪽에 이제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나 아니면은 부원장이 홍콩을 방문을 해서 어떤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조사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홍콩 금융 당국과 공조 방안을 좀 그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실무진들이 일단 2월 중에 먼저 가고 그리고 상반기 중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또 이제 그 홍콩을 이제 방문하는 걸 좀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 요 모양새를 보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조사 상황이나 그런 게 이제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 내용이나 그런 거를 확실하게 이제 1분기 중에 좀 털고 아니면 2분기에는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좀 상황이 어떻다는 거를 홍콩의 어떤 가면은 또 글로벌 IB의 그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도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뭐 설명을 하는 거 아니면 좀 뭐 좀 약간 좀 1분기에 제재했던 거에서 약간 좀 달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를 좀 이제 2분기에 좀 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는 이복현 원장이 좀 세게 얘기를 한 게 그 공매도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이제 엄단을 하겠다. 그리고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를 구축해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가지고요. 사실 제재 결과가 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IB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반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공매도 기준에 대해서도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의견 좀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사실 하나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달 이제 그 16일 날 저녁에 금감원에서 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뭐 7시, 8시 뭐 늦게 되면 10시 넘어서도 관련된 이제 뭐 보도 설명 자료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보도를 사실상 이제 반박하는 그런 거를 당국에서는 원래 많이 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보통 우리나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그런 걸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지난달에는 외신, 즉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반박하는 그런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외신에 대한 어떤 그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도 거의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사실 보도자료 낸 내용도 보면은 그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달 이제 15일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그 얘기를 하면은 그 보도 내용이 그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그러니까 금감원이 적발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전체 주식 대금의 그 0.001%에 이제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는 그게 있다고 이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목조차 제목의 안에도 0.001% 그런 걸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블룸버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나서 또 덧붙인 게, 한국에 이제 한 5천만 인구의 한 30%, 한 1,500만 명 정도, 그 정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한국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어떤 이런 증시의 침체를 종종 공매도 탓으로 돌린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게 한국이 뭐 이렇게 좀 오바를 한다. 실제는 0.001%밖에 불법 공매도가 아닌데 그런 게 이제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정면으로 반복한 게 이 블룸버그에서 한국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총액을 계산을 했는데 총액을 계산을 하는 방식이 틀렸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의 거래 대금 대비해가지고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그 보면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얼마 됐는지 중에 불법 공매도 수치를 보면 20%를 종목별로 초과를 한다. 이거는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거다.
라고 해가지고요. 0.001%냐, 20%냐, 해가지고 수치까지 서로 대비되는 걸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감원에서는 외신에서 이제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아니면 공매도와 관련된 거를 실시간으로 그거를 좀 사실 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의심을 하는 게 금감원에서는 이제 제대 대상인 글로벌 IB 쪽에서 어떤 외신들을 대상으로 진짜 좀 역정보를 좀 흘리는 게 아니느냐. 하는 좀 그런 의심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마 1분기 중에 3개 제재 절차를 그 강력하게 이제 발표한 뒤에 이제 좀 그 뒤에 이제 홍콩에 가서 좀 관련된 또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좀 금감원하고 최근에 글로벌 IB 그리고 외신들과의 어떤 뭐 신경전이랄까요? 그런 것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외신들은 취재원 자체가 글로벌 IB 쪽에 더 많이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ELS 관련 건에서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일정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이복현 원장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 이제 11월부터 해가지고요. 그 홍콩 ELS 관련돼가지고 지금 금감원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보면은 11개 이제 주요 이제 판매사,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5개 이제 은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개 이제 증권사들. 거기다 11곳이면 이제 알만한 그런 증권사와 은행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현장 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금감원에서는 얘기를 한 게 설 이후에는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제 파생금융상품 관련 이제 풋옵션 같은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품 판매를 권유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좀 뭐 그런 저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한 게 불법과 합법을 떠나서 이제 금융권 자체적으로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수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을 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월요일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율배상이라는 그런 그 언급이 당국 입장에서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고, 사실 구체적으로 50%, 최소 50% 이상을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처음 나온 거. 라는 내용이래가지고요. 사실 좀 이렇게 금융권이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설 연휴가 좀 애도 좀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분주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좀 논란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피해를 당하신 입장들을 보면 이렇게 사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뭐 50%가 아니라 전액 다 과거의 어떤 뭐 그 펀드 사태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 이제 취재를 해보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거의 이제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뭐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면은 이제 배임 혐의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가면 처벌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얘기를 나온 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지만 결국은 일부는 이제 불완전 판매가 발견은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질의한 이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과연 맞나 해서 왜 그런지 이제 한국증권학회 이제 차기 회장으로 이제 그 선임이 되신 이제 전진규 이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문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투자자 하신 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금융권이나 아니면 학계에서 나온 거를 좀 과감 없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ELS는 엄밀히 보면 어떤 예금하고 적금하고는 다르게 이제 원금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이제 은행권이 과거에 이제 어떤 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충분히 한번 녹취도 하고 관련된 내용을 뭐 설명을 했을
해서 아마 이제 증거를 남겼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이제 불완전 판매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을 과연 이제 금융권이 전부 다 이렇게 좀 그 안 했느냐. 근데 그런 거는 학계에서 보기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일괄적인 어떤 배상이나 뭐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좀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 원칙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언급을 해가지고요. 아마 학계에서도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사실 이제 은행권이나 아니면 증권사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좀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게 4월, 2월 달에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배상안이 나오고 총선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는 게 이제 당국의 구상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배상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마무리되기까지는 한 총선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권에서 지금 나오는 게 또 제도 개선을 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나올 텐데 현재로서는 얘기 나오는 게 은행이 어쨌든 그 불완전 판매가 이제 발견되는 게 아마 한 건이든 얼마든 그런 게 이제 발견된 거를 이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 어쨌든 은행권에서는 ELS 판매를 좀 금지하는 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설 이후에 ELS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검사 소식부터 쭉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이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LS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미국 일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일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이 일정도 월요일 날 이제 이복현 원장이 간담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출장 가는 이복현 원장의 이제 출장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복현 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미국에 이제 가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가겠다라고 했는데 뉴욕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지금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5월, 6월에 이제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 시장을 이제 그 방문을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의 이제 한국 노력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기업 밸류업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금융위와 한국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많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주식들도 지금 이제 들썩이고 있고 해서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은데 현재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 지금 이제 PBR 관련돼서 1배 미만인 이제 기업 들을 투자 자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제 공시도 하고 관련 ETF도 만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이제 PBR 1 미만의 이제 기업이 스스로 이제 좀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뭐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좀 높이거나 그런 것도 하도록 좀 유도를 한다고 하고요. 좀 관련 이제 종목에 이제 증시를 이제 부양하는 이제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증시가 최근에 이제 엄청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미 이런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고 실제로 증시 부양하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을 사실 뭐 그 벤치마킹 아니면 이제 정책을 한번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종목이 보면은 뭐 어떤 뭐 자동차 종목이든 아니면 뭐 금융 종목이든 그런 게 결국 이제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도 좀 그런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런 이제 종목 등도 오르게 되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한 1분기에 이제 그런 정책과 정책 효과를 가지고 한 5, 6월 정도에 뉴욕 IR을 통해서 해외에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그 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할 것을 좀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2분기에는 또 그런 내용도 진행될 수가 있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에 발표를 하고 나서 5, 6월까지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것들도 좀 논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는 와중에 이복현 원장이 뭐 뉴욕만 가는 게 아니라 워싱턴 DC도 이제 방문을 하겠다. 근데 워싱턴 DC는 왜 가시는지 왜 가시냐 뭐 이렇게 그 질문이 나오니까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서 그 가상자산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달부터 해서요. 회계 그 처리 감독 지침 그리고 이제 주식 공시 의무화로 관련된 이제 그 회계 공시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이제 7월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그 법률안이 좀 처음으로 이제 제정안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가상자산 법이란 게 지금 만들어지진 않은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에 가상자산 관련된 감독은 SEC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그 SEC에서 또 관련된 저 비트코인 현물 ETF도 또 승인도 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5월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이더리움 관련된 그 ETF를 또 승인하냐 마느냐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5, 6월에 만약에 SEC를 가게 되면 향후에 뭐 이더리움 관련된 현물 ETF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현물 ETF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불허한 상황인데 그 뒤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논의할 수 있어서요. 좀 주목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